유니버설 발레 단장님 그리고 유니버설 문화재단의 이사장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 참 자녀님 우리 혼숙님을 모실 때 큰 박수와 환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전문 강사도 아니고 발레다큐 모르는 사람이어서 이 강의 전문가가 아니고 말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종이다가 떠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흥지님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가 몸담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또 내용 중에 우리 찬 부모님의 주옥 같은 말씀도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시고 시차 적응 있어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외국 우리 친구들이 많아서 외국분들이 많아서 안중근 의사 아세요? 안중근 의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자이십니다. 제가 작년에 안중근 의사 그 중국 여순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투어되었던 감옥과 사형을 받았던 그 법정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받았던 지금 보시는 이 법정은 나중에 중국에서 병원으로 쓰이다가 낡아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이 건물을 헐려고 할 때 1993년도에 우리 참 부모님께서 이 건물은 보존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순에 있는 데서 순국선열기념재단을 선택하셔서 이 건물을 박물관으로 보존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라가 해야 되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우리 참 부모님께서 하신 건데요.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많은 열사들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정말 초대와 같이 버린 사명감과 어떤 신념과 뜨거운 애국심은 정말 이곳을 방문하면서 정말 저의 고개를 절로 숙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로마에도 잠깐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콜로세움 콜로세움을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여기를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세워지기까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역사가 있었던 곳이죠. 이런 역사의 현상들을 보면서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고통 그리고 인류의 고통을 정말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부모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기 위해서 피땀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섭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안중근과 유관순을 비롯한 수많은 열사들이 섭리의 중심 국가로 선택받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역사를 보면서 평양 감옥에 또 서대문 형무소에 계셨던 아버님 그리고 죽음을 넘어 남아주셨던 우리 참 어머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체험들을 보면서 나는 열사들이 독립운동을 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일국을 세우고 또 지키기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 목숨을 바칠 준비가 있나 스스로 나에게 자문하기도 하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늘 되물으시고 또 그런 심정으로 사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참 부모님의 둘째 아들이신 우리 흥지님이십니다. 흥지님께서는 저는 사실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셨던 분들도 들은 얘기지만 정말 이 세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이 질문을 하셨답니다. 너는 참 부모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친구들에게 다짐을 받기도 하고
책임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신념으로 부모님께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첫 부모님의 신변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는 신념적인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고 경호원들에게 부모님의 경호를 맡기지 않으시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네, 밤잠을 주무시지 않으시면서 부모님 방 앞을 이렇게 경호하면서 지키셨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오래전에 시카고에 있었던 과학자 대회 때 우리 형수님께서 경호원들과 함께 참 부모님 방 앞을 이렇게 밤새면서 지키셨던 그런 모습이십니다. 이스카근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경호원들을 훈련시키고 또 새벽에 이렇게 그 이스카근 지역을 몰래 쳐들어 오면서 경호원들을 이 얼마나 그 참 부모님의 경호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목숨을 계속 하고 있는가를 시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축복가정들 앞에서 정말 그런 정신적인 훈련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흥지님께서는 평소에 조건을 세우시기 위해서 냉수 샤워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상처가 몸에 날 때 흥지님께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행복권을 세우시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중요한 상부모님의 아들이신 흥지님께서는 고등학교 2학년 17살의 어린 나이에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청춘의 나이이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흥지님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두 가지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북괴가 북한이 한국을 무력으로 침범했을지도 모르고요. 선생님이 지상 생애를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은 한국에서 승고 걸기 대회를 통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을 더 이상 침범, 북한이가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시각에 흥진이를 희생의 제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잘못은 기독교가 책임져야 되고 기독교의 잘못은 통일교가 책임져야 되고 통일교의 잘못은 선생님이 책임져야 돼요. 선생님 가정의 아들딸이 전부 다. 네,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참 아버님께서는 목숨을 거시고 국가와 세계의 어떤 그런 기대를 세우시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를 하시면서 승범 돌기 대회를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마지막 대회가 광주였는데요. 광주에서는 참 부모님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거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 이번 대회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강행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주 대회와 같은 시간에 미국에서 흥진님께서 큰 차 사고가 나면서 외적으로는 기독교의 반대로 인해서 기독교가 통일교가 하나 되지 못한 점, 그리고 내적으로는 통일교가 책임하지 못한 그런 점들을 탕감하기 위해서 흥지님께서는 참 아버님 대신으로 희생의 길을 가시게 되셨습니다. 부모가 이제 아버지가 안 계셔서 안 계셨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늘 흥지님께서는 이 두 친구를 아끼셨고 그날 사고 당시에 그 친구들이 함께 차에 있었는데요. 운전을 흥지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흥지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큰 충격을 받도록 운전대를 돌리시면서 자신이 이제 희생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흥지님은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시고 의미하는 마음이 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큰 물체가 여러분 앞으로 확 갑자기 순간적으로 엄청 빠른 속도로 온다고 할 때 그 순간에 내 주
대체 텔라인데요. 텔라는 물체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먼저 피하는 것이 선천적인 리액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체가 오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세차 사과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차가 그 굉장히 큰 트럭이었거든요. 18기가 달린 굉장히 큰 트럭과 차가 굉장히 차가 붙이게 되는데요. 순간적으로 오는 사고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위로 돌릴까 저로 돌릴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의 찰나 속에서도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살리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그거를 팔을 팔을 반대로 돌렸다는 것은 정말 평소에 형제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보여주는 그런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진이가 자기가 살려고 하다가 죽었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을 보고 너무나도 고마운 것이 흥진이가 죽은 것은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왼쪽으로 꺾었으면 흥진이가 그냥 살 수 있었어요. 거기를 보고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통일식을 해가지고 하늘 앞에 십자가에 희생한 그 장본인인 예수님 앞에 보내는데 이러한 모든 면에서 내 양심의 가책이 안 되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하기를 제가 삼촌 시대에 한국 기반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사랑 못한 것을 내 인생에 세계적인 기반을 바꿔가지고 탐감한 기반 위에서 당신 앞에 앞에 못해드린 것을 이 아들로 말미암아 탕감해 주시오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버님 자신이 그런 자리에서 못한 것을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탕감 조건으로 받아주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손길 이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형제님과 같은 아들도 제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는 연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본인께서는 개인의 슬픔보다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늘 앞에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과 하나 되었듯이 형제님께서는 참 부모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너는 죽음을 통해서 거기 갔지만 너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부활시킨다 이거예요. 영계를 붙들고 지상을 붙들고 사랑의 부활권을 선포할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권을 이길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본인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사랑의 어두운 죽음을 이기고 사탄 세계의 담을 걸어버려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애승이를 세우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사상들은 죽음의 의식이 이제는 장례식이 아니라 승화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갖게 되었습니다. 오를 승 빛날 화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더 좋은 곳으로 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11년 10월 14일 날이죠. 훈남 감옥 출감 기념일 때 참 부모님께서는 크신 축복과 은사로 이 승화식을 으로 협상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흥지님께서는 하늘과 천국에 대한 효성을 몸소 실천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 효자이십니다. 그리고 참부모님 앞에 절대적인 흥지님의 효와 희생을 귀하게 여기셔서 참부모님께서는 흥지님을
타격이 없는 제가 84년에 형제님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축복을 받을 때 참 아버님께서는 너는 예수의 인생을 바치면서 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신앙과 발레는 떼어낼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를 한 것은 제가 원해서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술가의 꿈을 꿔서 펼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참 부모님과 형제님을 위해서 예술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사실은 발레를 취미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발레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다녔던 발레 학교가 바로 요 학교인데요. 30년 지나서 이 건물이 아직도 서 있나 궁금해가지고 몇 년 전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주변 건물은 다 없어지고 이 건물만 아직도 서 있더라고요. 그 30년 전에 굉장히 오랜된 그 건물이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저 구성 속에 코너에 McLean Baptist Church라고 써 있었어요. 침례, McLean 침례 교회라고 써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에게는 제가 발레를 시작했던 이 조그만 허름한 목도 건물이 교회였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또 의미가 크게 와 닿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유니버설단을 이끌고 춤을 추면서 참 부모님께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발레 복귀한 체격도 아니었고 타고난 재능도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발레는 제 개인 탕감의 길과도 같습니다. 20대, 30대는 눈물로 지낸 날이 많았지만 저는 춤을 추면서 형제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성 구명수가 누군지 보이시나요? Can you see who the dancer is, the male dancer? Yeah. 이 형제님 얼굴을 제가 갖다 붙였는데요. 아무도 웃지를 않네요. 형제님이 이렇게 훌륭한 무용수인지 여러분 잘 모르셨죠? You didn't know that 형제님 was a very good ballet dancer, right? No, I just put 형제님's face together on the male dancer because when I dance with all the ballets, one leg, all my opposite partners, I always felt that I was dancing with Hyunjin. So it really was for me a very special, difficult way to be a ballet dancer. It's a very difficult life, but the reward was that I could express my love to him through this ballet.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그 무대에 섰던 만큼 형제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로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발레 보신 분 계세요? How many of you seen ballet? Have you seen ballet? Maybe from Europe, some of you? 한국은 거의 많지 않네요. Not so many people. 발레 좀 지루하시죠? 지루하죠? 어렵죠? 조금. Many people say ballet is boring. When you don't understand it, it can be boring. Yeah. 이해를 못하면 발레는 어렵죠. 그렇죠? 축구도 이해를 못하면 왜 노란 카드가 올라가고 왜 뭐 빨간 카드가 올라가는지 모르고 보면 정말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르면 굉장히 재미없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레를 많이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아버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레를 볼 때마다 나는 발레를 볼 때마다 하늘나라의 예술이 바로 저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레는 굉장히 좀 고귀하고 순수하면서 굉장히 종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천상의 춤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고대 이집트 어원을 보게 되면 종교와 예술은 한 단어였기 때문에 분리되어 볼 수 없는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80년 동안 발언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신앙과 관례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린다면 신앙과 관례는 절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영어를 보게 되면 practice religiously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연습을 신앙처럼 신앙을 하듯이 연습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예수는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신앙과 같은 그런 절대 헌신과 희생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요. 격언이 이겁니다. 이게 상품만 이렇게 나온 거죠.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스승이 알고, 사흘을 쉬면 관객이 안다라는 격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몸을, 관련된 사람들은 몸을 최고의 악기와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쉬지 않고 매우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격언인데요. 현역무용수 때 사실은 열흘 이상 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서 제가 한 달을 쉬고 두 달을 쉬고 석 달을 쉬고 처음으로 17살 때부터 39살 때까지 발레를 하다가 39살 때에 은퇴를 하면서 처음으로 열흘 이상을 쉬면서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이 뭐였는지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요. 그 충격은 이거였습니다. 야, 발레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편하게 사는구나. When I stopped dancing, I had this shock because I never rested for more than 7 days when I was a dancer until I was 39. And when I stopped dancing, one day I rested 1 month, and 2 months, and 3 months, no practice. And I realized, oh my God, people who don't ballet, it's such a comfortable life. Because 항상 해왔던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게 일상 생활이었고 당연히 발레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생활이었다가 막상 멈추고 나니까 쉬면서 그때서 새삼스럽게 내가 했던 발레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충격받았던 그 순간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같이 그 훈련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마치 사슬에 묶여 살다가 풀려서 해방을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요. 저를 지도해 주셨던 러시아 선생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용수는 심장이 뛰듯이 연습을 해야 된다. 심장이 멈추면 생명을 잃듯이 무용수가 연습을 멈추면 예술가로서의 생명을 잃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아무도 없는 그런 연습실에 혼자 남아서 무용수가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기를 다지면서 매일매일 훈련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말씀 훈독을 하면서 매일 자신을 성찰하면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천 만 년간 끈질기게 큰 품을 타고 뿌리내려온 타락성을 벗어 던지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늘을 절대 신앙의 기준에서 종적인 축을 세워 모시고 평생을 몸부림쳐도 어려운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부모나 자식 이상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경지에서 부모로 모시고 나서지 않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늘 앞에 생명까지라도 내어놓고 따르겠다는 절대 복종의 기준에 서지 않고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타락성을 걷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버님의 삶이 어떻게라는 것도 어떻는지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성을
걷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이 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싸움에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원리와 말씀으로 자신을 항상 무장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순결,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혈통을 지키는 축복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신앙도 할래도 수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갈래는 수직적인 중심이 없으면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레 훈련을 할 때 보면 항상 이제 서서 이 세 몸을 항상 위로 끌어올리거든요. 위로 수직으로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졸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일어서시겠어요? Maybe we can stand up and try to find a vertical alignment. If you cannot find your vertical balance, you cannot do the movement. So I want you to try to find that vertical. Stay with one arm, one leg, and two arms up. Have a very short ballet class. Yeah. Oh, very good. Oh my God, nobody's shaking. Okay. Now from here, four. Lose your balance. Yeah. 중심 잡으시고. Together. Down. Long neck. Yeah. Back to here. Knee. Now side. Put it back together. And then back. Back. You have to have space. Can you stretch your leg back? Back. Oh, very good. Some of you maybe did some balance. Yeah? No? Very good, very good. Yeah. So, you see, without vertical center, very, very difficult to do any kind of ballet movement. And in that sense, it's very similar. 같습니다. 발레도, 신앙도, 이 수직적인 중심이 중요합니다. 아버님 말씀, 앉으시죠? 네, 앉으세요. 조금 잠 깨셨습니까? 아버님 말씀, 네,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은 말씀. 산천총목 앞에 벌거벗고 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사탄 앞에 서게 되면 사탄이 오히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정오종착 인격을 갖춘 영혼을 두고 그림자 한 점 없는 참사랑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오정착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양심에 우리는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시기를 바랄까? 매 순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생활을 한다면 정말 그림자가 없는 그냥 수직적인 삶을 여러분들은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세 번째 공통점이 신앙도 발레도 몸과 마음의 일체, 몸과 마음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를 지도해 주셨던 발레 선생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1시간 반 동안 몸을 훈련합니다. 매일매일 비타민을 먹듯이 몸을 훈련하게 되는데 그 발레 클래스를 수업이라고 발레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그 발레 클래스를 실기 연마하는 것은 기도와 같다. Ballet class every day in the morning. That ballet class must be like a prayer. That's what my teacher told me. So when you take class, you have to organize your body. You have to clean your mind. Mind and your body, and you have to organize your body. 몸 클래스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몸을 정리를 해야 되고 생각과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수도의 길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레도 몸을 다스리고 굴복을 시키고 정복해야 하는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 통일의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으로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은 갈라졌다고 성부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앙도 이 마음이 몸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주관하는 훈련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아버님께서 늘 뭐 먹는 것도 우리가 주관해야 되고 잠자는 것도 주관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물질적인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발레를 연마하면서 그런 훈련, 이런 훈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도 지금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 발레처럼 발레와 같은 어떤 운동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태권도 춤도 있을 수도 있고 악기 연주일 수도 있고 어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도 내 신체의 몸을 훈련하고 정복하는 그런 그 생활을 또는 취미를 갖는 것도 좋은 훈련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통일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생활에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번째 신앙과 예술의 공통점은 바로 수수작용과 위하는 사연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계적인 성악가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노래를 한다 한들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기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초라할지는 몰라도 단 한 사람이라 할지 몰라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노래를 한다면 거기에는 무한한 기쁨과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기쁨을 느꼈듯이 문화예술의 본연의 목적은 기쁨을 느끼고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아버님 성화절이 이제 곧 있는데요. 그 성화절 문화 행사에 여러분들 중에 공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흔히 무대라는 곳은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할 때 무대는 나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뽐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대는 나를 사랑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나를 내려놓는 곳이어야 합니다. 왜냐면은 뭔가를 내가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박수 또는 갈채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곳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을 투입시켜서 천사하는 주는 베푸는 그런 곳이 바로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대 위에서는 영이 되어야 됩니다. 영. 가끔가다가 춤추는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되면 너무 자기 자신이 큰 거죠. 뭔가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춤추는 춤을 보게 되면 전혀 감동이 안 되지만 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그 음악과 그 관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내가 없어질 때는 정말 다른 그 무언가 큰 힘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다음 공연에 이번 공연에 무대에 서시게 된다면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를 비우고 비우는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린다면 신앙과 예술은 직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천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용수에게 무대는 목사의 단상과 같고 말씀과 설교 대신에 아름다운 표현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합니다. 러시아 유명한 안무가 조지 베란신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뉴욕에 있는 뉴욕 스페달에다는 이렇게 말했죠.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극장은 나에게 성당과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마리스티 발레단의 예술 감독 민영과 감독님은 공연을 보고 나면 마음이 깨끗이 샤워한 것처럼 느껴져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공연을 보고 나면 집에 가서 샤워하고 싶은 게 문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타락한 세상이죠.